안녕하세요. 소담한 야생아입니다. 정말 이제 완전히 봄이죠. 벚꽃이 이제 많이 피어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막 다들 꽃 구경 가고 막 그러는데 또 식물맘들 또 다육맘들 엄청 바쁘시죠. 거리대로 내보내고 분갈이하고 또씨 뿌리고 꽃 심고 막 꽃밭도 바쁘고 다들 바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하는 거 없이 정말 바쁘죠. 시간이 모자라요. 정말 퇴근하고 와서 저녁 해먹고 또 오늘 저도 거리대로 다육이들 내보내고 또 꽃밭으로 뭘 내보낼까 어떻게 할까 이제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또 있네요. 이렇게 요거 앵초예요. 주리안 앵초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 보세요. 요거는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아이들은 제가 작년 봄부터 이렇게 키우던 아이예요. 그래서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고 이렇게 또 제가 키우면서 꽃을 보게 될 줄이야.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특합니다. 요거는 플라멩고 앵초 같기도 하고 아직 이렇게 어리답니다. 요 뒤에도 저것도 토종 앵초인데 애들이 그래도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꽃밭으로 나갔었는데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오늘은 요 청아지 소니를 한번 심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2년 전에 처음 이제 이 청아지 소니 심어서 한번 키워 봤는데요. 요 아이를 그때 당시에 요게 여름에 물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여름에 아마 장마철에 제가 요 아이를 잃은 기억이 있습니다. 청아지 소니 정말 예쁘죠? 꽃이 이렇게 한참 피고 있는데, 이상하게 큰 합은, 큰 거는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게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예쁘른에도 이렇게 조그만 게안 보이고, 큰 것만 있어서 제가, 요거를 사고 싶은데, 너무 큰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고, 좀 그랬어요. 근데, 토종 사장님이 요거를 또 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 저기, 뭐야. 요거 청아지 손이 요거 조그만 거 갖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다 놓고 요거 한 저희 집에 온지 거의 2주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일주일은 넘은 것 같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꽃이 이렇게 많이 안 폈는데 점점 꽃이 피고 얘가 몸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심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밤은 늦었지만 지금 되게 거의 1시예요, 1시. 1시가 됐는데, 요거를 또 심으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얼른 심고 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아이를 일단 심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심으면서, 요 아이, 호주매화 아이 너무 예쁘잖아요. 얘가 이렇게 조그만 분에 있고, 지금 흙이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서 얘를 한번 뽑아서 화분에다가 담아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호주매화랑 오늘 청아지손이를 이렇게 심을 건데요. 청아지손이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얘를 물을 어제 저녁에 주기는 했는데 꽃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청아지손이 진짜 너무 매력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계속 줄기를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덩클식으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화분을 어디다 심어줄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 보세요.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거든요. 아주 마냥 뭐 세상, 온 세상이 자기 세상이라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씨앗이 노지에다 심어놓으면 이렇게 씨앗이 또 떨어져서 그 다음 해에 또 씨앗으로 발아도 되고 얘가 월동이 된다고 하네요. 저는 요거 잘 몰랐는데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아직은 화분에다 심어서 키워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화분에 담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분은 제가 그래서 어디다 심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 지금 이거 토종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용분이거든요. 지난번에 펑펑국가 심은 화분보다는 곧 밑에 거예요. 아래 건데 여기다 한번 심어보려고
소동인에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요즘에 요거를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할인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할인하기 전에 데려온 거거든요. 요게 조금 야생화 키우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펑펑국화도 심어놓고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고요. 여기 오늘은 여기다가 청아 지순이를 한번 심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어때요? 이렇게 심으면 되게 예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청아 지순이를 여기다 심고 또 요거 호주매화. 호주매화가 지금 얘가 좀 적잖아요. 굉장히 작아서 제가 지금은 그냥 여기에다가 심어도 될 것 같아서 몸이 작으니까 그래도 몸에 비해서 화분이 그래도 작지는 않죠. 넉넉할 것 같아서 여기다 심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토동인에서 판매하는 화분인데 이거는 작년에 진짜 엄청 인기 있었던 이게 한 2년 동안 인기 있었던 화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갖다 놨던 화분 이렇게 여기다 심어줄 거고요. 여기서 한번 심어볼게요. 그리고 흙은 제가 토동인의 다육이 흙 있잖아요. 토동인의 흙은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토동인의 흙 한번 써보면 다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토동인의 흙에다가 저는 또 야생토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산야초, 토동인의 흙에 다육이 흙에도 재료가 15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좋은 거 다 들어가는데 이제 다육이 전용토이다 보니까 요 야생화 심을 때는 산야초하고 녹수토를 저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토종의 흙 40에 용토 20, 또 녹수토 20, 그리고 산야초 20. 그래서 토종인의 40, 토종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 바이오 용토가 있어요. 요게 발효된 용토라서 아주 식물들이 이거로 심으면 식물들이 굉장히 좋아요. 야생화들이 굉장히 요 흙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상토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용토를 쓰거든요. 특히 요 원 바이오 용토 이거랑 산야초 20, 녹소토 20.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물 배수는 굉장히 잘 되겠죠. 그리고 요 녹소토는 또 물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물을 그냥 말리지 않고 요 야생화에는 이 녹소토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녹소토랑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계피도 또 섞어 주었어요. 이렇게 흙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 이제 배수에는 배수 잘 되게 요 난석을 깔아줬어요. 이게 난석이 가볍기도 하고 얘도 이제 요런 야생화에는 물을 품고 있고 요게 또 뿌리 활성화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요런 난석이 맨 밑에는 굵은 난석을 이렇게 깔아줬고요. 요게 또 상당히 길어요. 여기 끝에 보면 굉장히 길어서 굵은 걸로 깔아주고 또 잔 난석 소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 아이를 여기다 심을 텐데요. 이제 흙을 이렇게 해놓고 요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뽑아 봐야 되겠어요. 근데 흙이 괜찮은 것 같아요. 흙이 요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봐요. 이렇게 흙이 되게 좋죠. 완전히 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키만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걷어내고 그냥 요 상태로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만 이렇게 살짝 펴주면 될 것 같아요. 펴주고 그냥 요대로 심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요대로 앉히면 될 것 같아요. 딱 키를 맞춰서 이렇게 앉혔습니다. 흙이 좋아요. 그냥 흙이 이렇게 상토가 아니라 야생화 흙이에요. 야생화 흙이라서 흙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냥 요대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 얼마나 예뻐요. 진짜 요 앉혀놓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흙만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저 청아지손이 노지 월동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한번 키우면서 얘가 녹아버려가지고 제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되게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토동 사장님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요 꽃을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또 제가 갖고 싶었던
청아지 손으로 이렇게 심어봅니다. 그냥 뭐 그대로 심는 거니까 이 가에만 흙을 보충해 준 거라서 얘가 뭐 몸살을 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면 그러고 이제 이런 야생아들은 물이 말리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 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줄기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얘는 물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요렇게 야토만 데다가 이렇게 물을 살짝 줘서 여기 바닥에다 놓고 하셔도 되고, 또 빈 화분에 플라스틱 화분이라든가 그런 흙이 담겨져 있는 화분 위에다 올려놓으면 또 얘네들이 물이 안 마르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빈 화분, 이렇게 흙이 있는 화분에다가 그냥 요 아이를 이렇게 올려놔요. 이건 지금 적잖아요. 요거보다 이제 얘보다 좀 큰 화분에다가 요렇게 해서 앉혀놓으면 수분이 이렇게 아무래도 흙에 밑에서 이렇게 수분이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쉽게 물 마르면 안 되거든요. 어때요? 정말 너무 잘 어울린다. 그죠?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 청아지 손이랑 요 희경분인데 토동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분이거든요. 전 요거 진짜 강추를 합니다. 요 화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었어요. 너무 잘 어울린다. 아우, 너무 예뻐. 이렇게 하고 이제 홍매요. 아니, 호주매요. 호주매 한번 심어볼게요. 얘는 근데 보니까 흙이 그냥 봤을 때 되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우, 세상에.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얘네들이 요것도 말하자면 나무잖아요, 나무. 근데 이제 좀 부족했었나 봐요. 요거는 요즘에 이게 상토가 아니고 뭐라 그러던데, 요런 아이들 이렇게 쉽게 크게 키우려고 요런 흙을 쓴다는데, 제가 요 흙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요것도 굳이 털지 않고 심어야 되겠어요. 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얘 괜히, 얘는 어떤 구독자님이 제가 이제 요 꽃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걸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담비님이신 것 같은데, 호주메아를 탈탈 털고 심었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털지 않고 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흙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는 또 한번 조금 여기서 키우다가 이제 꽃이 아니면 이제 뭐 적다 싶으면 한 번 더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심어도 될 것 같아요. 흙이 상토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흙 같지는 않아요. 근데 흙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키워보려고요. 일단 화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또 얘가 좀 집이 작아요 하고 얘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또 다시 심어주든가, 아니면 꽃밭에서 좀 키우다가 얘는 노지 활동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화분에다가 심어주든지 그러려고요. 지금은 쬐끔하니까 너무 예뻐서 집을 이렇게 화분에다가 제가 심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담는 거예요. 확실히 낫죠. 플라스틱에 그냥 담겨져 있을 때보다 정말 폼이 납니다. 폼이 뽀다구가 난다 그러죠. 확실히 화분에다 이렇게 담아주니까 다르네요. 이렇게 지금 자기 흙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가에다가 흙만 넣어주고 이런데 흙을 좀 채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뭐 구독자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탈탈 털지 않고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분이 깊으니까, 폭은 좁지만 깊어서 그렇게 얘가 힘들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도 신경 써서 주고 그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울리네요. 진짜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물을 듬뿍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이쁘다. 진짜.
제가 물을 흠뻑 줬어요. 이 아이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흙을 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몸살 없이 클 거예요. 흙이 청아지선이는 흙이 좋아가지고 얘는 굳이 털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심어줬고요. 이렇게 늘어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잘라내시면 돼요. 잘라내주시고 또 이렇게 잘라내면 바로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밥이 또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한 가지를 자르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늘어지는 것도 괜찮아서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높은 분에다가 좀 깊은 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늘어지고 이런 모습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죠. 또 이렇게 늘어지는 거 싫으시면 단조롭게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잘라주시면 여기서 싹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밥이 굉장히 풍성해지거든요. 그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예, 호주매화. 호주매화는 이게 또 굉장히 좀 까다롭대요. 저도 그냥 작년에 밭에서 꽃밭에서 한번 키워봤는데 좀 그렇게 잘 키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쬐끄만 아이를 한번 이렇게 키워보려고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꽃이 한참 피고 있는 상태라서 흙을 털지 않고 그냥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서 이제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심어줬으니까 이 아이들 이제 성장에 도움 주는 한방에 S 이 아이를 이렇게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뿌려주고 이게 이제 이렇게 심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대로 썼기 때문에 뭐 그런 탈은 없을 거야. 근데 이게 성장에 도움을 주거든요. S 이런 게 없으시면 또 몰약 이제 물약으로 또 뿌려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청아 지손이랑 호주매화 한번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굳이 털지 않고 이렇게 심으셔도 될 듯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